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채 12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회담 취소를 주도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조립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무너졌다라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각 23일 저녁 8시쯤 나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 펜스 부통령과 볼턴, 폼페이오와 켈리 4명이 모여 곧장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볼턴이 미국 회담 취소 결정을 주도했고 밤 10시쯤 북한의 담화 내용을 트럼프에게 보고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트럼프는 북한이 선수 칠 것을 우려해 먼저 회담을 취소하길 원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날 아침 북한 김정은에게 보낸 서한을 직접 불러주면서 받아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 50분 미국 회담 취소를 알리는 서한이 발표됐습니다. 트럼프가 볼턴의 보고를 받은 지 12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It's not terribly surprising that the summit in Singapore is not going to take place. We have seen two highly tendentious, very aggressive, very threatening statement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지난 3월 초 트럼프가 김정은의 회담 의사를 즉석에서 수락한 지 77일 만에 무산된 이번 회담. 워싱턴 포스트는 미북 정상회담이 조립된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허물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